Hi, Sparkles. 여러분 요즘에 좀 너무 답답하시죠? 저도 해외에 못 나간 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출장이 올해 초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계속 제 사진첩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요즘에는 그때가 그리운 그런 날들인 것 같아요. 파리에 가면은 Caviar Caspia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Baked Potato예요. 근데 포테이토 위에 Caviar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감자가 이만해가지고 다 보면은 모두가 메인 디쉬로 먹어요. 정말 너무 맛있고 예약을 꼭 하고 가야 돼요. 거기는 특히 패션위크 기간에는 정말 예약이 안 잡히고 연락하면은 막 11시 반에 와서 저녁을 먹어. 11시 반에 어떻게 저녁을 먹어. 근데 그렇게 정말 유명한 그리고 인기가 많은 그런 식당이에요. 매그넷.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여러분이 본 냉장고는 아니고 다른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 한쪽에 제가 갔던 도시들, 수정이가 다녀왔던 도시들 저희가 꼭 사오는 게 좌석이거든요. 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분이 좋아요. 또 하나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엽서를 좀 쓰는 편이에요. 엄마, 아빠, 동생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생한테 자주 쓰고 그래서 써서 보내면 제가 이제 출장 갔다 돌아올 때쯤 아니면 여행 갔다 돌아올 때쯤 해서 이제 받아요.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랑 둘이 바르셀로나 여행을 갔었는데 카사 밀라를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 완전 관광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냥 걸어가다가 이제 엄마가 여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사진을 찍자 해서 엄마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확 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막 엄마도 막 엄마 표정을 보고 난 더 놀랐어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관광지에 같이 사진 찍어주면 돈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화이트 페인트로 막 다 칠한 것처럼 하얀 옷 입고 막 이런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막 나를 막 껴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같이 찍어줬으니까 이제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뻔할 수 있지만 저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요. 좀 익숙한 데 가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곳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가봤고 편안하고 좋았던 곳에 가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스콧스데일 애리조나에 갔었는데 스콧스데일이 되게 골프 치는 곳이기도 해요. 정말 아무도 안 알아보고 다 좀 나이 있으신 분들 평화롭게 일찍 저녁 식사하시고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 뭐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안했고 너무 좋았고 거기가 데셀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인장을 좋아하는데 막 선인장들 되게 많고 또 다시 가고 싶은 곳이에요. 쉬러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 네, 이렇게 오늘 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또 한동안 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많이 찍어둘 걸 하고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얼른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Bye, Sparkles!